반갑습니다. 머머리 삼촌입니다. 여러분들 그잘 아시는 박소연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케어의 박소연 대표. 뭐전 대표라고 해야 되는지 대표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박소연 대표죠. 전 대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대표 자리를 물러난 걸로 알아요. 예. 대표 자리를 물러나야 약간 그래도 반성의 의미가 있다 이래가지고 정상 참작이 된다. 이렇게 해서 물러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영상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절대 물러날 수 없다. 그 자리를 뭐, 그냥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특수절도 혐의로 사건 자체가 경찰에 고소가 돼가지고, 그게 기소가 떨어져서 지금 서류가 검찰청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영상을 좀 늦게 이렇게 업로드합니다. 예. 늦게 찍고 있고, 여러분한테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예. 보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냐면, 최근에 뭐, 언집사 지금도 주작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갑수목장이라고 또, 이슈가 됐잖아요. 한간에. 근데 이런 게, 특수절도를 해도요, 그 방송에서 굉장히 문제예요. 그 언론 자체가. 뭐냐면, 영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범죄행위인데 특수절도라는 게 이걸 영웅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영웅심리가 일어나고 더막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더 하는 거예요. 감수를 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그 로펌 변호사 5명을 산 걸로 알거든요. 압수 사건에. 그 로펌 변호사 5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잖아요. 두 얼굴의 동물 영웅이라고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성냥이 사건 때그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많이 떴죠. 그 단체에서. 근데 결국은 그때 후원 받은 돈으로 텔레비전 3억이라고 했는데 그 3억으로 온라인 도박 토토, 스포츠 토토를 해가지고 3억을 날렸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하고 동거를 하면서 돈을 빌리고 돈을 또더 구해오라 그러고 또 폭행을 하고 그것도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여자랑 동거를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측은지심이 강해요.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지심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테레비에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보면 눈물 흘릴 준비가 돼 있고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외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슈가 되는데 나도 거기 끼고 싶은 그런 심리가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요. 이 불법과 합법을 구분을 못하고, 정의와 정도를 구분을 못하고, 이 사기에 이용을 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놀아나는 연예인들도 많고요. 거기에 숟가락 얹었다가, 결국은 다 밝혀져가지고, 아, 난 몰라서 그랬네. 이런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연예인 중에서 제가 100% 확신합니다. 뭐가 있냐면요. 진짜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알면서 그 판에 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주작을 하면 자기도 유명해지니까,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진짜로 프로그램을 따내고 활동을 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언론이 여러분한테 보여준 모습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봤기 때문에, 언론에 선동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렇게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가 있지만 사실, 유튜브에서도 저처럼 이런 채널이 없어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채널, 주작을 하는 채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채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고 살아가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후원을 받고 사기 분양을 하고 거기에 노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괴물들을 저 백대중 사건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 두 마리를 동사하게 만들었을 때도 뭐랬냐면 별풍선이 만든 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별풍선을 준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니 뻔히 보이는 사기에 여러분들은 영웅으로 받들이잖아. 텔레비전 나오면 영웅으로 받들었는데 1년 있다가 이제 다 돌멩이 던지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같이 돌멩이 던지잖아요.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만 해보면 다 알 건데 생각도 없이 영웅으로 받들다가 또 생각도 없이 남 돌 던진다고 같이 돌 던져버리고 여러분들이 안 바뀌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